네, 호주 국기가 보이고, 와, 오스트랄 블릭스. 벽돌을 파는 공장입니다. 네, 벽돌 파는 팩토리. 네, 여기를 온 이유는 바로 이 동네가 바로 로치데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네, 지난 2, 3년 전부터 개발을 많이 해온 그런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네, 오늘은 로치데일을 가보러 왔습니다. 네, 로치데일이 여기 브리즈번에서 한 3년 전부터 개발을 엄청 많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로치데일이 동네가 어떤지 한번 보면은 또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브리즈번 오면은 로치데일 이런 동네에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벽돌 공장 앞에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쓰레기 매몰지 그곳이 바로 여기 로치데일 근처에 있습니다. A마트라고 예, 퍼니처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 예, 크게 공장이 다 있죠. 네, 이 동네는 이 M2라는 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골드코스트를 갈수 있고, 그다음에 시티를 갈수 있고, 선샤인코스트를 갈수 있는 그 도로가 이 근처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한번 타게 되면은 시티까지는 한 20분에서 30분이면은 충분히 가고, 코스트는 한 1시간이면은 충분히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상당히 편리하고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네는 또 중국 사람이 또 많이 있나 봅니다. 네, 이쪽은 타운하우스를 지어놨네요. 네, 다 똑같죠? 네, 이쪽은 타운하우스로 지어놓은 곳이고, 네, 저 앞에는 IGA가 보입니다. 한번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로치데일 이스테이트. 네, 여기에 예, IGA 슈퍼마켓, 예, BWS 술집, 술 파는 곳, 그리고 커피하우스, 그리고 센트럴 로치데일 벳클리닉, 애완견 센터, 그리고 음식점, 레스토랑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커피하우스 다방이라고 돼 있네요. 역시 내 느낌엔 틀리지 않습니다. 역시 이름이 다방이라 역시 한국 분이 여기서 로치데일에서 장사를 하시네요. 와, 유즈드 빈입니다. 네, 이거 가든에 뿌리면 좋은 건데 여기 다방 커피에서 이거를 그냥 가져가라고 하네요. 야, 고맙네. 네, 여기는 다방 커피. 네, 여기 오면은 커피 사용했던 빈을 예 줍니다. 그냥 공짜로 나눠주네요. 어우, 잘 담아요. 잘 쓰겠습니다, 사장님. 네, 가든에 뿌려줘야지. 네, 여기 로치데일 예 115만 불예 2층 집입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곳을 85만 불에 내놨네요.
네. 야, 잘해놓긴 잘해놨네. 네, 여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네, 집들 중간에 잘 만들어 놓았네요. 네, 공원이야 뭐 어디가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또 바베큐 할 수 있는 바베큐 시설을 갖춰져 있습니다. 야, 오늘같이 날 시원한 날 삼겹살에 김치만 들고 와서 밥만 먹어도 맛있는, 네, 그런 곳이네요. 야, 단지가 여러 군데로 많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지, 와, 쇼핑센터도 있고, 그리고 네, 사람들이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완전 신도시 굿. 야, 집 잘 지어놨다. 네, 야, 이래서 사람들이 로치데일 로치데일 하는구나. 네, 브리즈번의 로치데일, 네, 상당히 잘 해놨네요. 네, 야, 정말, 야, 널찍널찍하고, 어우, 입이 다물어질 정도. 야, 끝내준다, 끝내줘. 아우. 네, 여기는 바로, 예, 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유어 라이프스타일 센터. 네, 여기에 체육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카페랑 비스트로가 있습니다. 네, 유어 라이프스타일 센터. 네, 플라잉 페퍼. 예, 카페 비스트로가 있네요. 네, 이렇게 집들 사이에 카페 비스트로. 아, 딱 좋네. 네, 누구 친구들이 놀러 와도 그냥 와가지고 같이 술 한잔하고 놀고 마시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아우, 수영장.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네, 여기는 짐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시그네처 매트리콘. 야, 집 잘 전했네. 야, 매트리콘에서 집을 전하는데 저런 건 한, 아까 보니까 115만 불 정도 하겠지?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한 80만 불 때. 야, 세일즈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고, 야. 예, 최근 3년 내에, 예, 모든 걸 다 바꿔버린, 예, 허화 벌판의 땅이었는데, 농사짓고 했던 땅이었는데, 여기를, 네, 모든 집들을, 예, 새로 전부 다 짓고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유입된 그런 곳, 바로 로치데일입니다. 네, 멋있게 잘 해놨네. 살고 싶을 정도인데. 네, 여기 나우 셀링. 예, 예, 프롬 572,900불. 네, 홈빌더가 25,000불도 개런티 해주고, 그 다음에 퍼스트 홈 오너 그랜트 15,000불을 받을 수 있는, 네, 럭셔리 3&4 베드룸 빌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빌라도 나쁘지 않은데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동네가 괜찮아서, 네, 빌라도 괜찮고, 거기다가, 예, 빌더가 25,000불을 또, 그러니까 25,000불어치를 뭔가를 더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걸 개런티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는 또 다른 쇼핑 센터. 예, 여기는, 예, 로치데일 빌리지입니다. 네, 로치데일, 아까 그,
집들이 많은 곳 그 근처에 있는데요. 예, 여기도 똑같은 예, 로치데일 지역입니다. 네,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네, 가장 중요한 네,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가 여기에 있고요. 네, 콜스 리코랜드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칠리 익스프레스. 칠리 익스프레스 하니까 역시 중국 애들이 여기에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션 스시. 네, 누구나 진짜 여기 브리즈번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패션 스시. 예, 스시 자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로치데일 빌리지. 여기에 뭐 네일 아트 하는 곳도 있고, 네, 아시안 스토어도 있고, 한국마트라고 써있네. 네, 부동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대형 매장 콜스. 예, 안에 리코샵도 있고, 저기 앞에는 스냅이라는 피트니스. 예, 24시간 스냅 피트니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케미스트도 있고, 뉴스 에이전시도 있고, 네,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네, 동네도 편하게 돼 있고 널찍널찍하니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해놨네요. 아웅, 살고 싶다. 렌트비가 얼마나 할래나. 동네 학교는 뭐가 있나. 캐치먼트. 네, 이 동네에 살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네,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교가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 네, 여기는 바로 로치데일 스테이스쿨. 네, 로치데일. 네, 아까 그 집에서 한 5분 거리,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예, 로치데일 스테이스쿨입니다. 네, 여기는 리드머 예, 루덜란 컬리지입니다. 예, 리드머 컬리지. 리드머 루덜란 컬리지. 예, 로치데일 바로 근처 캐치먼트. 예. 여기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 동네에서 4 베드룸 2 바스 2 카팍 해가지고 149,800불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네, 1층짜리 하우스. 그럼 궁금한 게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와, 덕티드 에어컨을 설치하면 예, 9,990불. 네, 지금 네, 이런 집은 234,900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게스트룸. 야, 죽인다.